어느 날 밤. 오늘도 밤늦게 일 끝나고 가는 몽땅이가 있네요. 아주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입니다. 벌써 컨텐츠가 떨어진 걸까요? 어? 눈앞에 택배가 와 있네요. 몽땅이 표정이 밝아진 것 같네요. 과연 어떤 택배가 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몽땅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택배를 지금 받았습니다. 바로 제 생애 처음으로 제품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의 이 관심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제가 빨리 뜯어가지고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소는 기본적으로 떼고요. 와우. 자, 이렇게 이쁘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토체티 301.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체티가 원래 싱크웨이랑 듀가드랑 이제 협업해서 만든 건데 이번에는 싱크웨이에서 단독으로 토체티 301을 이렇게 냈습니다. 블루투스도 가능하고요. 패키징이 점점 이뻐지네요. 이게 그냥 토체티 박스인데 이게 확실히 디자인에 좀 힘을 줬다? 이게 완전히 트렌디합니다, 박스가. 저는 이제 다섯 가지 색상 중에 이 GNK 쇼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르댕댕한 그 계열. 그 색깔이 저는 이뻐가지고 가장 비슷한 포레스트 그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피치소다 스위치인데 저소음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넌클릭. 쉽게 설명하면 저소음 저축, 저소음 가위축.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 스위치 두 가지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렉트로닉 마트에서 저소음 저축도 쳐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저소음 가위축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엠스톤 코랄축이 부분감이 강한 가위축 느낌인데 이 저소음 버전은 어떤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소음 넌클릭은 엄청 생소해서 피치소다 넌클릭 버전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키캡은 PBT 키캡 세 가지 톤으로 돼 있고 염료 승화 방식이네요. 토체티랑 똑같이. 더 자세한 거는 언박싱을 해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 아, 진짜 근데 이게 때깔이 죽이네요. 와, 진짜 포장을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낸 게 보입니다. 패키징이 엄청 예쁩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이게 뭐 30만원짜리 리얼포스인데 이 리얼포스 패키징은 그냥 이래요. 이게 30만원짜리 박스입니다. 이 리얼포스에 비하면 정말 사모님 만급합니다, 이게. 자, 패키징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걸 까보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있고요. USB A타입이랑 C타입.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C타입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커스텀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보통 C타입으로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커스텀 키보드도 보통 C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사용할 수 있게 C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보통 이제 키보드 사면 들어있는 키캡 풀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랑 보증서, 이렇게 키보드 덮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본체입니다. 오, 와, 미쳤습니다, 이거. 아, 진짜 이쁘네요. 키보드 마감도 그렇고 이쁘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까 GNK 쇼코랑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쇼코보다는 조금 더 좀 초록초록한 느낌이 강합니다. 민트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말씀드리자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귀여운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느낌이 옛날에 그 고무 키보드? 그거랑 좀 하우징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우징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여기 인디케이터도 있고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요즘 키보드들은 이렇게 가벼운 느낌보다 이렇게 단단하게 키감이 알찬 느낌이 좋아서 조금 무거운 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USB 리시버도 들어갈 수 있는 여기 홈이 있네요. 키보드 높이 조절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여기 블루투스 온오프랑 윈도우랑 맥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전환 버튼이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 꽂는 거는 중앙이 아니라 ESC 쪽 좌측 끝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미끌림 방지도 뒷면에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세게 친다고 해도 키보드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교를 위해서 제가 전작 토체티를 한번 꺼내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엄청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게 눌렀을 때 토체티는 좀 텅텅거림이 있는데 이 301은 하우징이 이걸 꽉 잡아줍니다. 기성품의 단점, 스프링 소리,
텅텅거림을 꽉 잡아줬어요. 이게 진짜 요즘에 발전돼서 잘 나오는구나. 제가 또 이렇게 1년 만에 키보드를 새 거를 받아봤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앞으로는 진짜 얼마나 더 발전을 할까 기대가 됩니다. 키보드가 진짜 상향 평준화 됐다? 그리고 키캡을 보시면 각인이 뭐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토체티에 비해 301 키캡이 손가락이 닿는 면적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키캡 재질은 비슷한 것 같네요. 아마 내구성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색상으로 키보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트 베이스에 조금 더 진한 민트색에 이 카키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숲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제가 이 색상도 두 가지 중에 진짜 고민을 했었는데 메인 색깔이랑 이 포레스트 그린이랑 고민을 했다가 메인 색깔은 이미 리뷰 영상도 많고 좀 색다른 색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 포레스트 그린으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스테빌 잡는 실력이 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빌을 가장 먼저 쳐봤는데 진짜 굉장합니다. 전작 토체티에 비해 훨씬 더 발전했고 제 스테빌보다 한 10배는 더 좋습니다. 진짜 균일하게 잘 잡혀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스위치랑 외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실사용을 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루 동안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제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게임할 때 한번 써봤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에 저는 저 코랄 스위치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걸림이 좀 익숙해서 손가락이라도 덜 아픈데 손가락 힘이 약하신 분은 피로감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숙해요. 아마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시기도 정말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키보드 기울기가 좀 있어서 뭐 손목에 뭐 안 받치고 그냥 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LED 빛나는 거. 저는 이제 그 LED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쓰긴 하는데 LED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키캡이 뚫려있는 키캡이 아니라서 빛이 엄청 세지는 않아요. 근데 은은하게 이렇게 이쁘게 빛이 납니다. 아 그리고 스테빌을 계속 써보니까 백스페이스랑 엔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스페이스바는 중간을 누르면 괜찮은데 이 끝부분을 누르면 약간의 철심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개선해서 나오면 정말 완벽한 키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누르는 느낌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리얼포스 누르는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기계식 키보드에서 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블루투스 지연 속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바로 키보드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싱크웨이 키보드 가격대가 다른 키보드에 비해 엄청 싼 편이더라고요. 근데도 기본기가 잘 잡혀있고 만족감이 정말 높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뭘 살지 모르겠는데 좀 적당한 가격대에 입문하기 좋은 키보드를 찾으신다면 이 싱크웨이 토체티 301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키보드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키보드 리뷰하는 컨텐츠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신 제 스테빌 재도전 뭐 이런 거 컨텐츠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타건음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